인천에서 출발해 아프리카 중앙 부분 동쪽편에 위치한 탄자니아에 도착했습니다. 르완다와 모잠비크, 케냐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탄자니아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연 관광지인데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선정된 세렝게티와 킬리만자로 국립공원이 이곳에 있습니다. 5천만이 넘는 국민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커피와 차, 면화 등을 수출하고 있는데요. 120개가 넘는 종족과 기독교, 이슬람교인들이 함께 살고 있는 땅, 이곳이 탄자니아입니다. 우리는 은다바시란 지역을 찾아갔습니다. 이곳은 경제적인 어려움은 물론 식수 부족과 질병 문제까지 심각한 농촌 지역입니다. 흙길을 따라 산 중턱에 살고 있는 사연의 주인공을 만나러 갔습니다. 온몸에 힘을 주고 문턱을 힘겹게 넘고 있는 아이, 13살의 해피를 만났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열심히 빗질을 하더니 또다시 문턱을 넘습니다. 밖으로 나가기 위해 무릎에 상처가 나고 다리에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힘을 써야 하지만 해피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부모님을 대신해 13살의 엄마로 살아가는 해피는 이렇게 하루를 전쟁처럼 보내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라고 지어준 이름이지만 해피의 현실은 너무 다른 모습입니다. 해피에겐 7명의 동생들이 있는데요. 하루 3번 물을 떠가야 하기 때문에 동생들은 20분을 걸어 매일 숲을 찾습니다. 물통을 이고 산을 오르는 길. 힘들어 보이는 동생이 있으면 형이 얼른 달려가는데요. 동생 대신 물통을 이고 집으로 향합니다. 그 흐름으로 새까맣게 된 천장 아래가 부엌입니다. 가난한 살림 때문에 부엌이 따로 없는 해피네는 매캐한 연기를 마셔가며 모든 일을 집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해피를 보며 환하게 웃는 세제 바하는 유난히 누나를 좋아하고 따릅니다. 그래서인지 착한 누나가 아픈 게 더 속상하고 가슴 아픕니다. 한 줄기의 빛도 들어오지 않는 집 안 풍경처럼 해피네 상황은 어둡기만 합니다. 엄마 아빠는 소식도 없이 집에 돌아오지 않고 아이들이 먹을 식량은 얼마 남질 않았습니다. 게다가 매일 집 안에서 피우는 불 때문에 아이들의 건강 문제도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라키니 pia na viongozi wa kitongoji tuliweza kufika katika familia hii na kuona maendeleo ya familia hii kwamba iko katika hali duni mno ndio tukaweza basi kufika nanyi leo ili muweze kushuhudia na kuona mazingira magumu ya watu hawa na kiukweli wanahitaji msaada mkubwa.
하루 종일 집안일 하느라 지친 해피는 잠깐 눕고 싶습니다. 높은 문턱을 넘어 손목과 무릎의 힘으로 기어가고 올라야 합니다. 동생들이 마련해준 나무를 버팀목 삼아 높고 높은 침대 위로 올라가야 하는데요. 얼마나 힘을 썼는지 몸이 굳어지면서 다리에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온 힘을 다해 버텨왔지만 언제까지 현실을 감당할 수 있을지 해피는 무서워집니다. 하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아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오늘 통로가 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해온 여정을 따라 박정숙 목사님은 해피네 집으로 갑니다. 와! 그 다음에 콜라! 콜라! 이름을 부르며 반갑게 인사하는 목사님을 아이들도 웃음으로 맞이합니다. 오, 랄라. 나다 로날도 바하 왈라 랄라. 오케이. 반가워요. 해피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생들에게 물어보니 감기 몸살이 심해 누워 있다고 하는데요. 해피. 해피 안녕. 아픈 몸으로 동생들을 돌보며 가정을 지켜온 해피가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저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딸 해피를 위해 조용히 눈물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가자. 해피를 위해 동생들과 물을 뜨러 가는데요. 목사님은 아프리카에 식수 지원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물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예상보다 상황은 더 심각했는데요. 빨래물로도 쓸 수 없는 그런 지저분한 물인데 참 어떻게 이 물을... 가축들도 여기서 물을 마신다는데 사람이 이 물을 같이 마신다라고 하는 게 참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아이들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마셔서는 안 되는 물인데 이 물을 마시고 있네. 마셔서는 안 될 물을 마시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게 해피네 가족의 슬픈 현실입니다. 동생에게 배워가며 옥수수 죽인 우갈리를 만들어 보는데요. 목사님이 이렇게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해피, 해피, 좀만 기다려. 목사님이 이거 맛있게 해서 우리 해피한테도 좀 줄게요. 해피가 오랜만에 활짝 웃습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랑을 받은 경험은 행복한 추억이 될 겁니다. Do you like it? 응?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해피와 그 동생들에게 육신의 양식을 일용할 양식 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먹자, 먹자. 밥상 앞에 앉은 엄마의 마음이 이럴까요? 정성껏 준비했지만 아이들 입맛에 맞을지 걱정 반 기대 반. 목사님은 살짝 긴장한 모습으로 맛을 봅니다. 목사님은
그동안 동생들 돌보느라 마음고생한 해피를 먼저 챙겨주는데요. 해피, 목사님이 한번 다음엔 둘째 나다를 챙깁니다. 나다, 나다. 나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식탁이 됩니다. 아무리 메마르고 버려진 땅도 사람의 손길이 닿기 시작하면 그 모습이 변해갑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엔 우리가 예측 못할 어떤 변화가 생길 텐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주 사랑하시는데 손바닥에 새겨놓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해피비로 돼서 여러분을 선한 손길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딸 해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의 손으로 이 아이의 다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에너지가 이 아이의 연약한 다리에 흘러서 우리 해피가 일어나서 걸으며 손과 무릎으로 기어다니며 어린 동생들의 엄마로 살아가는 착한 딸 해피를 기억하사 당신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